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 아시죠? 알지. 그거에 대해 몰카를 찍었던 최재형 목사님. 야, 나라님을 건드린 게 낫지. 종교인끼리는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. 1954년 1월 23일이에요.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분 운이 좀 어때요? 어우, 말띠시잖아. 갑오생. 거기다 정월이시면은 흔들리지 않는 침대지 거의. 심오세요? 그거는 이제 흔들리잖아. 근데 이거 흔들리지 않는 거지. 시몬스가 흔들리지 않는 거구나. 아이스인가? 쉬운 말로 이분 같은 경우에 갑오생 같고 정월생이시면은 자기 한 고집, 자기의 주관 분명하신 분이지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하실 수 있었을 수도 있겠네. 이분 왜 찍었을까요? 그런 걸. 글쎄요, 알리고 싶지 않았을까 뭔가? 이분이 근성이 김은기고, 김은기고 아니면 아닌 분이거든. 말띠의 근성들은 누구 말도 잘 안 들어. 거기에 또 1월생이다 이러면 자기의 주관을 아주 그냥 빼박으로 타고나신 거고 광고집 하시는 분인데 글쎄 그런 거. 그리고 또 그 내용 이렇게 들어보면은 전 국민이 들었잖아. 처음 받는 것 같은 게 아 왜 오실 때마다 매번 이렇게 이런 단어가 그 영부인이 쓰는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그게 처음은 아니었고 그런 걸 좀 알리고 싶지 않으셨을까 싶은 것 같아. 그리고 갑오생이시면 그분은 정치를 하셔도 될 거야 아마. 이분 뭐 관제라든지 뭐 이런 거 없나요 혹시? 그분한테 관제를 무슨 잣대로 관제를 갖다 할까? 뭐 요즘에 또 뭐 몰카범으로 몰고 그러고 있는데 그거 참 그런 마음 우리나라 참 우리 세종대왕님이 지금 만들어낸 이 한글이 참 표현도 많고 참 좋은 단어도 많은데 몰카범으로 보는 건 아닌 것 같지? 일단 2024년 운은 좋다? 이분 괜찮지. 나쁘지 않다? 괜찮지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잘하신 거잖아. 그 누가 그걸 갖다가 해낼 거야. 이분이었으니까 했겠지.